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입니다. 올해 2019년에 만들어진 수능특강의 24강 주제소재편에 있는 첫 번째 지문은 순서추론 지문입니다. 우리 순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풀이 방법론으로 강의 하나를 찍을 거고요. 나중에 내신 대비 위해서 구문독해하는 교재도 하나 더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는 또 다시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Why must we keep insisting that? 왜 우리는 대절이라고 주장해야만 하는가? Must, keep, 그 다음 ing. 문장 구조에서 이렇게 보면 keep이라는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에 ing를 쓰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로 해석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keep insisting은 계속해서 주장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는 걸까? 라고 물어본 구조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문장 돌아오면 왜 우리가 why must we keep insisting 대절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must 해야만 하는 걸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밑줄에 education is primarily academic in nature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자연이 아니에요. 이거 속성적으로 주로 학문적이다 라고 왜 우리는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을까? 왜 주장해야만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Why is there are? 왜 뭐뭐가 있을까? 누가 봐도 100% 동사는 is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듯이 이렇게 be there a hierarchical structure 이런 구조로 나와 있으면 이쪽 칠판 보세요. 원래 의문이 아닌 원래 문장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there is 하게 되면 동사가 얘가 있고 문장의 주어는 뒤에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계적인 구조 의역해서 위계 구조 상하위의 위계 구조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 위에는 별로 없고 아래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there is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글에서는 why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왜 존재하니라고 해석되는 거야. 질문 돌아오면 왜 위계적 구조라는 것이 존재하니 뭐에 관해서 education 교육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관계대명사로 또 묶어주고 있죠. The places 나왔으니까 아카데미아 즉 학문적인 거는 맨 위쪽에 있고 at the art at the bottom 예술은 아래쪽에다 둔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로 국영수 사회과학이 중요하잖아요. 뭐보다? 음미체보다. 그치? 그러니까 교육에서 왜 구조적으로 일주일에 수학은 6시간 하고 국어는 왜 6시간 하고 음악은 막 2시간 하고 어쩔 때는 고3 때는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는 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습은 takes many forms 많은 형태를 지닌다 취한다 기본으로 여러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순서 추론을 풀 때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걸 B, C, A 어떤 것든지 가는데 A로 가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왜? 1번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직도 A로부터 출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발 좀 마음 좀 고치고 이번 모의고사부터는 B부터 풀면 더 좋아요. B로 가면 문장에 왔을 때 children 이라고 돼 있는데 children 옆에 in the same way 에다 노란색을 칠해야 되죠. 해석하면 이겁니다. 애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배우지는 않는다. 학습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애들은 다 똑같이 배우진 않는데요. 좀 더 갑니다. You can sit them all behind the desk in a classroom. 너는 아이들을 똑같이 모든 데스크 뒤에다가 세워둘 수 없다. Behind desk니까 우리는 데스크가 앞에 있고 우리는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이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적인 표현은 behind desk예요. 데스크 뒤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좀 재미난 영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칠판 보시면 behind we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ehind well 이 휠이라는 것 자체가 바퀴라는 뜻도 있는데 steering wheel 그래서 운전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혹은 운전대에 앉아서라는 표현을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운전대 뒤에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hind라는 전치사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돌아오셔서 모두 똑같이 책상에다 앉혀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실에다가 그러면서 dictate to information to them 그들에게 dictation처럼 독재처럼 막 정보를 막 밀어넣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거든. 그치? 근데 그걸 다 똑같이 해! 이놈 시키러!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문장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흡수하도록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Like a sponge, 마치 스폰지처럼. 요 세 가지는 병렬 구조로 나와 있죠. 병렬하면 초록색이고 and 병렬로 expect, dictate, sit 이 세 가지가 병렬화 되어져 있습니다. Some will do well learning in this way. 일부는 이런 방식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죠. 하지만 a great deal, 상당한 많은 량의 숫자들의 학생들은 will not,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뭐죠? 공부 못한다는 얘기지. 앉혀서 공부하는 거. 옛날엔 좋았지. 근데 지금은 의미도 없고 또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그쵸? B번 다음에 어디로 가냐? C로 갑니다. C에 가면 they가 나오면서 복수의 명사 체크해 두시죠. They는 단수 복수, 복수의 대명사인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 공부만 안 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야? 그건 아니지. 행복함을 주는 거야? 아니지. 막 구등급 쫙 막 우와 행복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C번에 있는 이 문장은 대인은 이렇게 되는 것, 즉 BC로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학생. 의심 안 했다? 그러면 좀 혼나야 되는 학생. A로 가자. A 가면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죠? 노란색 The lot of these children 색깔 칠하고 넘어갑니다. 방금 노란색으로 칠했던 부분이 후자인데요. 후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대상 중에서 첫 번째 대상이 the former 전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후자, the latter 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앞에 두 대상이 있을 때 앞에 있는 거, 먼저 나온 걸 전자라 하고 뒤에 있는 걸 후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글 읽기에서 많이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이번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The former, the latter. 앞에 반드시 the를 붙여줘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중요하게 생각해두시고 후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지문에 나왔으니까 순서추론 정답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죠. 여기 B번에서 어떤 학생들을 얘기했냐면 어떤 아이들은 잘 배운다, 썸은 잘 배운다고 했는데 거기 이어서의 great deal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great deal 이 녀석이 바로 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요 색깔과 뒤에 있는 색깔을 좀 더 같은 색깔로 연결해 두시면 이 문제의 근거를 연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두면 B에서 A로 갈 수 있겠죠? 이러한 학생들의 후자들은 prefer to learn with their bodies. 몸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들의 상상력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몸, 체육, 상상력, 그리고 마음이라는 거는 감성, 그런 거니까 체육이랑 음악이랑 미술이라고 역할할 수 있는 거죠. They are the dancers, runners, singers, the actors and the writers. 나왔죠? 댄서와 러너와 싱어와 액터, 라이터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C번 맨 마지막에 있는 것과 A의 맨 마지막에, 아 죄송해요. C의 맨 첫 단어와 A의 맨 마지막 단어를 연결해 두시면 이렇게 또 정답을 풀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으니까 C번 다시 가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We do not value them as we should.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가치를 주지는 않는다. 요 should가 대동사예요. 그래서 should 다음에 실제로는 문장이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should 다음에는 아마도 value them, 그들에게 가치를 주다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치를 줘야 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들이 받을 만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이죠. 즉 은미체를 잘하는 아이들인 거지. 대신에 we reprimanded them for not fitting in with the other mob. 다른 무리나 군중들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질책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미체를 잘하는 학생이 잘 못하잖아요. 국어 국영수 못하잖아. 그러면 넌 쓸데없는 과목이나 공부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글이죠.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이 정리하는 부분. 첫 줄에서 얘기했던 왜 우리가 계속 하필이면 학문의 속성상 학문적이다. 국영수가 중요하다 하느냐. 과목들 사이에 위계 구조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그 대신에 우린 이런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준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지문은 여기까지 지문을 진행해봤습니다. 24강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